폐활량기 사용법.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폐활량기의 목적과 효과,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폐활량기 사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적과 효과. 코나 입으로 들어온 공기는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폐포 속으로 들어오는데, 폐환기란 폐포 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술 후에는 마취로 인해 기관지 내에 분비물이 늘어나고, 통증으로 인해 심호흡과 기침이 억제되어 분비물이 잘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폐환기 기능이 감소되면서 저산소증이나 무기폐 등의 폐합병증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에는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심호흡과 기침 등의 호흡운동을 열심히 시행해야 합니다. 폐활량기는 수술 환자의 호흡운동을 도와주는 장치로서 호흡운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3개의 챔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활량기는 환자 스스로 호흡운동을 증가시켜 폐포를 확장시키고, 기침을 통해 분비물을 배출시킴으로써 폐환기를 회복시키고 폐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 방법. 기본적인 1회 호흡량은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서 설정하는데, 수술 후에는 수술 전에 올라갔던 공의 개수만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호흡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히 앉거나 상체를 절반 정도 세운 자세에서 폐활량계를 수평이 되게 잡습니다. 참고로 흉부나 복부를 수술한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부위에 베개나 담요를 접어 지지함으로써 통증을 감소시키고 운동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충분히 숨을 내쉰 다음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숨을 힘껏 들이마십니다.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마우스피스를 입에서 떼고 3초에서 5초가량 숨을 참았다가 입술을 오므린 상태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러한 과정을 2-3회 정도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호흡 운동 후에는 기침을 해서 폐안의 분비물을 배출시킵니다. 주의사항. 호흡 운동을 한 번에 너무 심하게 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간에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수술 전에 호흡 운동을 통해 본인이 올릴 수 있는 공의 개수를 파악해 두었다가 수술 후에도 그만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점차 호흡량을 증가시킵니다. 제품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폐활량계는 직사광선과 과중한 압력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지금까지 폐활량계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